열린 하나님 교회에 우리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축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니 얼마나 축하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하를 받을 분은 우리 이준현 목사님이십니다. 대통령 돼봐야 5년밖에 못해요. 근데 주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해볼 만한 일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볼 만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죽어도 행복한 게 주의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의 정말 세워진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의 축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에서 다시 한번 다시 세 번째 축하는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봐왔고 또 그 일을 또 이어서 하는 분입니다. 세상 일에 이렇게 다 쩌들었다가 오는 부름들도 다행스럽고 참 귀한 일이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을 보아가면서, 또 부족한 저를 도와가면서 같이 옆에서 함께 일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정말 복된 소식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이런 목사님을 모신 성도들을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